앞머리는 이제 모발 이식이 사실 답이에요.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독특한 그 인터뷰 하신 우리 고객분은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독특한 그와 인터뷰를 네, 잘 봤어요. 그 편 봤고 우리 고객분이 걱정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전엔 저도 이렇게 수술이 무조건 수술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특히 성형외과 전문이다 보니까 약물 치료나 어떤 다른 기타 뭐 모낭 주사, 레이저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야. 다 말도 안 되고 그냥 수술이야 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제 대머리 블로그라고 제가 지금 10년 동안 쓰고 있는 그 블로그 있죠? 초반 성향과 지금 성향은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처음에는 수술 쪽에 얘기가 많고요. 지금은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나 탈모 치료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머리는 이제 모발 이식이 사실 답이에요. 앞쪽에는 약물 치료라든가 반응이 좀 적은데 탈모의 진행이나 정수리 쪽 모발은 약물 치료나 탈모 치료 모낭 주사나 레이저도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탈모는 모든 걸 다 하면 제일 좋잖아요. 이왕에 머리카락이 좋아지는데 수술로만 충분하면 다 필요 없겠지만 충분하다고 느끼는 분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어떤 한 가지 치료에 조금씩 아쉬워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치료를 다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저도 이제 수술 쪽에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시면 수술 해드리고 오시면 수술 해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정수리 탈모 특히 앞쪽도 그렇지만 정수리 쪽은 일단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보고 약부터 먼저 먹어보죠. 그리고 수술할지 말지는 이제 약 반응을 보면서 치료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급하시거나 이미 치료를 하셨는데 효과를 크게 못 보신 분들은 바로 수술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정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그 인터뷰 하신 우리 고객분은 모발 이식이라는 게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찬스잖아요. 모발을 옮기는 거니까 여긴 더 이상 쓸 게 없잖아요. 마지막 찬스 한 번이 남은 거라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이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발 이식은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발을 1차 수술 때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뒷머리 상태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2-3회 정도는 가능하고요. 물론 숱이 정말 적고 대량 이식을 하는 경우는 한 번만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게 가장 좋을 것인지 우리 고객분한테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하는 게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고 설명을 잘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공 보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지났는데 이게 천모낭이 다 생착이 안 돼서 털이 안 났어. 그럼 그 중에 뭐 한 5개는 안 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5개는 돈 빼줘. 제가 일하는 법률사무소의 개념으로 치면 성공 보수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완전히 개런티가 되잖아요. 이제 모발 이식을 하는데 잘 된다는 100% 보장을 해야 하고 100%에 이르지 못하면 여기서 100%는 주로 생착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뭐 고객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학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 좀 있습니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그 정경호 배우분이 얘기하시는 장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많이 나왔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이걸 지금 제가 하는 모발이식 수술이나 탈모치료는 미용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는 걸 저도 항상 말씀드려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는데 생착률이라든가 모발이식 결과가 단순한 수술 결과에 문제만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환자분의 요소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밝혀지지 않은 X팩터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기술과 수술팀의 실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맞는데 요소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정말 뭐 환자분의 어떤 특성상 혹은 X팩터 때문에 결과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의 입장에서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조금 최선을 다했지만 그리고 노력을 퍼부었지만 결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정경호 의사분처럼 최선을 다해서 수술했지만 환자를 살리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고 하게 되면 의사가 굉장히 부담이 커져서 그 수술을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암수술에 있어서 의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이제 그 암수술은 이제 하려고 하지 않겠죠. 모발이식 쪽도 그렇게 되면 이제 하려는 의사들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기존의 무발이식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려는 의사와 병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그 수술이 고가가 될 것이고 예상하지 못하게 오히려 힘든 부분이 생깁니다. 의학에서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물론 그냥 전자제품이라든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그 의학과 차이를 고객분들이 판단하시기가 그냥 당연히 수술을 하면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생각 같아요. 천모낭을 심는다고 쳐. 그럼 천모낭이 심어지는지 안 심어지는지 제가 어떻게 검증하죠? 천 개를 세는데 30분도 안 걸리잖아요. 검증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보고 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된 모낭 개수는요, 저희가 차트를 써서 원하시는 분들은 보여드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셀 수도 있어요. 특히 비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뒷머리에 구멍의 개수를 셀 수도 있고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제 이런 모발수로 환자분들을 기만하는 병원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성공보수 후불제 뭐 이런 것도 아파트 후불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정말 좀 병원이 커지고 잘 되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이제 고객 만족 보증제가 있어요. 고객 만족 보증제 수술을 하셨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정말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 보강 수술을 해드리고 있죠. 저도 100% 만족도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하신 제 수술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한 수술도 제가 약간 보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터뷰에 아무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나중에도 반영해서 항상 발전할 것이 있으면 고쳐서 더욱더 발전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발전하는 뉴헤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